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감염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창립 13주년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같이 한번 좀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아멘. 등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제 우리가 돌아가셔서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장례식을 이루게 되었는데 정말 그분은 26년 저희 어머니보다는 한 살 적으신데 이렇게 해서 96세를 살아가면서 71년 동안 여왕으로서 25살에 여왕이 돼가지고서 그런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신문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성정이 강하고 소박하였다. Strong constitution and stoicism. 성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살에 왕이 되어서 70여 년 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강한, 강인한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었고 stoicism, 겸손하고 소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제국을 이끌어 나아가서 해가 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본받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창립 1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2009년 7월 1일에 제가 여기 이사 와서 저희 집사람하고 와서 아무도 구두터기 교인도 없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을 때에 이 건너편에 아파트를 얻고서 무작정 그냥 이 와가지고서 우리 목사님에게 교회를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신디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교인들은 내가 하자고 하면 하니까 빌려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8년 전부터는 사택까지 허락해줘서 미국 교회 삼택에서 저희가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13년 동안 지내온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13주년 감사 예배를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입니다. 정말 그런 감격과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빌립보 교회와 같이 우리 등대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을 발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변부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는 이제 주후 52년에 이제 바울이 제2차 순교 여행 때에 이렇게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잘 안 보이시지만은 이제 빨간 거 빌립보, 그 다음에 아테네, 고린도 여기가 이제 시합 쪽이죠. 그리고서는 드로아 트로이에서 환상을 봅니다. 원래는 1차 전도 여행을 저쪽에 갑바도기아, 부르 갈라디아, 소아시아 지방을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했고 2차 선교 여행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뭘 봅니까? 마게도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자기의 계획을 멈추고 이제 뭐예요?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촉한문인 이제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는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것이 화근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심히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또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했을 텐데
그러니까 개척으로 와서 그렇게 해서 내왔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밤중에 일어나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터지고 창고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 간수장이 구원받고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서 바울의 가장 귀한 사역을 뒷받침하는 선교교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짧은 4장이지만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별명과 함께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짧은 4장 속에 16번이나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신령한 기쁨이고 능력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그 기쁨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주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런 그 모든 것을 바로 이것이 옥문을 여는 옥토를 터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세 가지 주제는 기도와 감사와 기쁨입니다. 기도, 감사, 기쁨. 바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쁨과 관용과 간구 또 그래서 그로 인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계 면에서 말씀을 하는데 첫째 자신의 면에 관해서는 뭐예요?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윤리적인 관계, 다른 사람들과 이타적인 관계 속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관용하라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인 관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도와 간구하는 삶이 되어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 9절 안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찬양 시간에 같이 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관계에서 우리는 바른 생각과 행동을 가져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는 관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시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만한 교치를 만났을 때 기뻐하는 것, 잘 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always 기뻐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명령은 뭐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Have to 분명히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고 한다고 하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4절 읽어보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음을 인해서 우리에게 닥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심각한 상황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기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주님이 나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주 안에서 신령한 기쁨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 신앙의 논리예요. 비록 우리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 문제 아까 우리 바울과 실라와 같이 뭐예요?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길 주님의 명령대로 왔는데 이런 고난이 왔지만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문이 열리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가장 자기를 서포트해주는 가장 강력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그것은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훈련 과정입니다. 저도 해병대 장교가 되기 위해서 강인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장 센 훈련을 받았는데 마찬가지 과정이 훈련 과정이 세면 셀수록 우리 노은균 회장도 오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그런 그 강인한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크게 쓰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제 옥중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당하는 고통도 우리가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로다. 할렐루야. 네,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어려움이 올 때에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 어려움 주십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했으니까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어려움이 뭐예요?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으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은 현실은 감옥이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제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변화되어진 그 감옥 속이 그래가지고서 간수장을 구원시키고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떤 현실에서도 그는 절대적인 기쁨을 누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사랑의 순서를 알려줍니다. 제이, 조이, 제이는 뭐예요? 지저스. 먼저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의를 할렐루야. 먼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이 우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닙니다. Others, 다른 사람입니다. Oh, others. 그리고 yourself, why? Yourself, 자기는 맨 나중입니다. 내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인 삶이 되어서는 우리가 기쁨을,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먼저는 뭐예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그럼 난 손해인데 아닙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용하라 말씀하십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관용, 널리 용서하는 마음, 널리 이해하는 마음이 관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아 넘치게 되어질 때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그 사랑이 넘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용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범죄에서 죄와 사망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대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용서를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통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용서를 받고 이 사랑을 우리가 어디다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억할 수 없다라고 찬송가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용서를 받은 우리들도 우리가 뭐예요? 정말 우리들 이 사랑, 이 용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가 이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은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우리들 잘못한 자들을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로마서 14장에 말씀했지요. 어떻게요? 저들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나가게 되면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팬데믹 전에 우리가 연회를 이제 그 컨벤션 센터에서 모였는데 우리 잘 아시지만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그 세 가지 캐치프레이어가 있습니다. 오픈 마인드, 오픈 도, 하트, 오픈 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린 문. 어느 누구나 오라 하는 겁니다. 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니라 문턱이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오픈 마인드. 이것이 우리 UMC의 그런 장점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심장을 가지고, 열린 문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영접하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연회에 참석하면서 그 곡스베리 책방이 있는데 작은 소책자를 보았습니다. 거기 감리교인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건 감리교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Methodist loves God.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뭐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Methodist rejoices in God. 주님 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Methodist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세 번째는 Methodist gives thanks. 우리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범사에 우리가 give thanks 하고 네 번째는 Methodist prays constantly. 스타트린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불변에 항상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Methodist prays constantly. 우리가 항상 불변에 쉬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은 Methodist loves others.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퀄이지만 순서가 있어. 먼저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래서 loves, rejoice, gives, praise, love. 그러니까 사랑과 기도 그다음에 감사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지는 우리 가장 신앙의 중요한 덕목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용서를 말하는 것이 관용이 아닙니다. 널리 용서하는 마음이지만 무조건 다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신이 용서함 받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나 같은 죄인, 정말 뉴턴과 같이 노예상으로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부리, 그런 그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그 사랑이 큰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받았던 그런 뭐 임금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종,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근데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을 그냥 붙잡아 놓고서 목에 가두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받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을 대할 때에 우리가 그럼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나는 어떠한 용서를 누구에게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할렐루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죄인이 누구 있고, 사랑을 풀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저놈은 안 돼! 벌써 그런 마음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딴 건 몰라도 이삭만큼은 안 됩니다 했다고 하면은 아브라함 축복의 조상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세야 낳은 아들 가장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삭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백배의 축복을 받고 그날 목자들과 싸우지만 양보하고 우물을 파러 갔을 때에 르호봇의 축복을 얻게 되고 부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축복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양보하는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의 제단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항상 그냥 입에 달아가지고서 주기도문 되는데, 여러분 외울 때 이거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죄 사해 주지 않,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사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분명히 기억하고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제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오중 복음 중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주님 재림인데, 2020년 엘리자베스 여왕도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가까이 왔는데,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재림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쫓겨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것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돌에 맞고서도 주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와 같이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은총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서 알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럴 때에 용서를 실천하라. 그것이 주님 사랑을 베푸는, 완성시키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신과의,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염려를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염려가 있으면은 기도가 안 나. 기도가 나와도 뭐예요? 중원 무원 되어지고 제대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기도하기 전에 염려를 먼저 정리하라. 네? 먼저 염려를 먼저 정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오직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예요?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없는 생활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사함으로 먼저 아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건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바울과 실라와 같이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어떤 절박한 현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의할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지각 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너의 마음과 생각,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은 이사야 43장처럼 제가 가장 신약에서 중요시 여기는 또한 구약 이사야 43장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을 강조하지.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마지막 이제 오늘 가서 4장 마지막까지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박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 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7절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비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습니까? 내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습관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현실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굳센 믿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시바로의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김하중 대사, 김하중 장관, 통일부 장관을 보내시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이제 중국 대사로서 일을 하면서 한중 수교의 역할,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중국 대사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였어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자아현실과 자신의 정욕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기도하며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어떤 경우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으며 누구와도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욕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 묻고 근심하지 않고 누구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들 엠베서더 하나님의 대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담대하게 악한 마귀의 계기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회개와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 죄와 부정직한 사람은 영의 기도, 영의 기도를 드려야 응답되어지는데 회개와 정직한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 읽으세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사랑은 능력이고 사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최장수 대사가 되어지고 김대중 대통령 때에 통일부 장관이 되어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가장 많이 간증 집회를 다니는 사람이 바로 김하중 대사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51살에 북경에서 이제 뭐 세례를 받았어요. 아주 늦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정말 성령 충만을 방언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서는 정말 그 300명의 대사 직원들을 위해서 매일 300명 3시간씩 기도합니다. 3시간씩 기도하면서 300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고 그런 역할을 이루어 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요.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 예배이고 마지막은 같이 보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격적으로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장례 13주년 참여하는 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